산책에서는 지는 집밖에 없습니다. 아~ 예, 전국에서 다 이것도 싫어하거든요. 이 서울에서 오신 분이 이거는 음식이 아니고 예술이다. 그렇잖아요. 부산에 때 해운대에서 4주 연속 오시는 게 같습니다. 4주 연속 온다. 4주 연속. 그 정도로 이제 한 번 오기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오면 진짜 재방률이 거의 100%.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마다 다 맛있다 보니까 콧대가 자꾸 올라가가지고 멕시코가 돼갑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촬영을 그 어디고 그 저우에 뭐 하나등인가 거기에서 영화 촬영을 했거든요. 드라마. 그 11월달에 공연된 사람들 감독님께서 와가지고 나 감독님인지 몰랐는데 와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자기가 서울에서 그림 많이 보고 왔는데 이지만큼 맛있는 집을 처음 본다고 합니다. 선택분으로 30명이나 보내주더라고요. 4명씩 그래 엄청 맛있습니다. 이게 깊은 맛이 있다면 손님들 봐라. 그래 이게 이제 4분 드시다가 한 분 없어지는 멀 정도면 마지막 한 대 남았을 때는 서로 끝에 잡고 싸우거든요. 그 정도에 내가 대물이 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밖에서 대물이 보시면 저희 집에 마지막 한 잔 때문에 아, 싸워가지고 대물이 된 사람 자기 일로 오빠인가요? 네. 대물이 모자 쓰는 사람 보시네. 모자 쓰니까 갑자기 뭐 모자를 붙으면 내가 대물이 돼요. 그런 분들이 자기 형이 온 거 아이가? 그래서 일이 된 거 아이가? 아 그렇지. 조심해야 됩니다. 오빠 연년이로 왔나? 그러니까네. 마지막 한 점. 산책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산책 흑돼지거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접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이제 개호강 래프팅으로 유명하거든요. 예. 여름철에는 래프팅 때문에 흑돼지가 한데 별다입니다. 이걸 드시면 이제 부모님 모시고 친척들 모십니다. 찌개도 맛있는데 찌개 지 아무리 맛있어도 이제 부모님 생신 때 찌개 접다이는 그렇다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관공서에서도 손이 접대용으로 많이 모시고 옵니다. 이게. 이거 드셔보시면 상당히 맛있어요. 이게 부드럽고.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8살만 되면 잘 먹습니다. 레프팅으로 유명하다 아닙니까? 네. 이 돼지가 레프팅 갔다 와가지고 초보가 있는데 지금 덮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돼지가 덜덜 떨고 있다 아닙니까? 입을 덮듯이 덮어주고 지금까지는 저거 약장 사러 왔어요. 뭐 된장 사러 왔냐. 손님이 맛있다 해. 지가 다 맛있다 고 이런 분 많습니다. 그러고 말 많은 사람 치고 맛집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람들고. 근데 한 점만 드시면 제가 약장 사 된장 사에서 불납니다. 이게 손님들마다 다 깊은 맛이 있다거든요. 수심이 한 20m 되니까 혹시 빠지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깊은 나면 이거 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래, 연계소음보다 맛있으면 입소문이 최고입니다. 연계소음보다 유명한 게. 그러고 이제, I love you, 표현입니다. 서로 이제 리뷰가 최고. 드셔보시면. 네. 드셔보시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판이 끝날 시간 다 돼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신의 한 수라고. 어떤 분은 신의 한 수, 어떤 분은 신의 두 수, 어떤 분은 신의 세 수라고 하거든요. 채소는 이제 집에 가서 채소까지 나고 이거는 이제 호불호로 완전 갈립니다. 와사비 싫어하는 사람 입에도 안 되고 좋아하시는 분만 고기 한 점 해가지고 와사비 조금 나가 드시면 제가 약화를 끝납니다. 이게 맹인나물인데 이걸 드시면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허주인이나 위태 만납니다. 맹인을 만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 이제 약화를 끝납니다. 자, 1분인만 있다가 김치는 지금 드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약화를 끝.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을게요. 야, 생일인 거야? 먼저 줘야지. 야, 술은 우리가 먼저 따라오야 돼. 자, 자기는 갈리한테 받아라. 어, 그 오빠 생일이니까. 고맙습니다. 제일 아침하죠? 어, 그래, 니 피로 좀. 내 봐라. 난 머리 좀 더 깎을 것 같다. 야, 아이고. 피로 때문에. 오빠야, 나. 저 팀에 하나 조금 다 세우신데, 테라. 아, 좀만 해봐. 그래. 할래? 줘라. 난 안 한다. 아, 그거 밑에가지고. 와, 이거. 그러면 하나 밑에 따라가. 네. 김치찌개 나온 한 거지 맛있다. 원래 김치 자체가 있다, 이거. 양념이 힘든 거 너무 좋아. 그럼 언제 그래? 그러니까 고기 좀 담아줘야 돼. 자, 59년 동안 산다고 욕받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자기 최고의 생일이네. 내가 이래서 일김치 이런 것 때문에 등뼈 구운 게 있어. 한 번씩 아마 여러분 맞았다고 안 받는 말이야.
오빠 이거 어제네 그 무슨 김치 수육인가 그 백년인가 뭐 하여튼 연주가 아주 유명하대. 우리 한번 갔는데 있는데 거기 김치찜 수육 같네. 그거는 근데 김치 엄청 짠데. 어. 시원해. 김치 맛있다. 거기 어디 내가 그냥 애기들이 몇 시까지 한다고? 8시 반 빨리 맞추니? 어 몰라 거기에 불어놨다 여기다가 거기 있더라 거기에 이 와사비가 죽겠는데 그리고 고기 추가하는 거 미리 얘기해야 되니까 물어봐야 되니까 오빠 그 띵동 쓰니까 고기 추가해놓은 거라 사장님 네? 고기가 너무 반해버려서 예. 추가를 하려면 미리 얘기해야 돼요? 추가하면 이제 다 익혀가지고 썰어가지고 넣습니다. 바로 아유. 계속 드실 수 있게끔 그래 바로 먹게 아 네 추가해주세요. 아 몇 인분 추가할까요? 2인분? 2인분 예. 네. 좋네요. 이 와사비 이거 냉이하고 당김 뭐 있지 마. 여기다 김치 넣지 않아 싸가지고 아니 나는 고기가 내 고기 잘 안 먹는데 이 고기가 진짜 부드럽네. 아니 그래도 꼬꼬수는 니는 작게 해가지고 니가 꼬꼬수 먹어야 작게 해가지고 진짜 불 났어야 되니까 불 피는 거 냉이 다 넣어 익힌 다 넣어 다 넣는 거 있어 제가 돼지고기 이렇게 맛있게 먹고 육수가 바로 올라오죠 고기 근데 지금 이제 고기 괜찮나? 늘 찌개 고기 먹어 넣으면 우리 뜯고 자체도 잘 안 먹어 고기 눈이 아무튼 맨날 그거 그거는 완전 이거 되지 않나? 이거 찢어지거나 말라 이거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도 밖에 다 그 휴게소나 밥 먹으면 꼭 같이 찍어 먹거든요. 집에서는 이래도 안 되니까. 그리고 내부터도 김치 찍어 있는 고기는 입에 안 되거든요. 연기송보다 유명한 기송이라고 했습니다. 소문도 많이 주십시오. 95초 김치가 이게 예술할 것 같아. 이게 직접 우리도 진짜 예술입니다. 네, 우리가 다 한 입니다 직접. 여기까지가 고기인가봐요. 그때부터 고기를 잘
김치를 잔 찍을 때 김치 그럴 때부터 그럴 때부터 잘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 봤나? 그 말을 다 듣는 조현진이가 너무 괘씸하고 웃긴 거야. 너무 잔인하다, 가요. 설라. 같은 여잔데, 저한테 하는 일만 내한 살지. 내가 볼 때는, 기중이 엄마가 봤으면, 기중이 엄마도 속 터지겠다.
뭐 하면은 야채 씻어 그 고기 그 먹는데 야채 씻어 오라고 하니까 우리 김희태 배안한다. 아, 나 손 씻는 거 못한다. 나 손이 얼마 굽은데 그걸 씻고 했는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뭐 버들을 내야 되지. 연주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챙겨야 되지. 아니거든요. 알아줘. 너. 하자부터 연주야 이빨 닦고 이빨 닦고 자. 그거까지 해줘야 되네. 그래가지고 나 우리 연주 술 쳐가지고 하는 소리 술 쳐가 하는 소리가 뭐라는 줄 아나? 엄마 내가 왜 집중이 좋아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는 엄마가 1분부터 10분까지 다 챙겨야 되는데 김중이는 지를 1분부터 10분까지 다 챙긴대. 그래서 내가 그 마음 변치 말아야 되겠네.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이 애 자체가 씻댕이를 안 잡지. 저것만, 저거 아빠, 엄마, 지, 우리는 연주카에 이렇게 쭉 앉아서. 내가 나는 이제 앉아. 자기 앞치마 이렇게 할 때 여기 일나거든. 둘이가 동시에 같이 일나. 김중이 엄마하고 김중이하고. 그래가지고 나. 또 고기 묻다 고기가 모자린 듯 하니까 기둥이 엄마하고 기둥이가 동시에 일어나. 나는 앉아서 시키는 짓이고 우린 그 짓이야. 어, 자기야 뭐 아침아 자기야 뭐 이런다 이가. 다리건 벗어보라. 옆접어야. 아 좋다. 그렇게 볼까? 내고 얼굴 제발해 우리 이렇게 볼까? 그래놓고는 내 똥배 얘기하고 앉았어. 왜? 이거 밖으로 기름기도 좀 그러니까 그럴 때 준비해. 이거 산 제천에서 흑돼지 기름이 아니라 흑돼지 거야. 흑돼지 거야. 흑돼지 거야. 흑돼지 거야. 이제 메인이 만나거든요. 네, 메인이 만나러. 아, 그런 분. 내일 호준이한테 가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이제 진짜 메인이 만나. 그럼. 하나. 소주도 한 병 주세요. 지인 집에 가서 술 먹는데 갑자기 아가 소주 줬다. 진짜 이거. 어. 그래서 갑자기 소주 줬다. 그래갖고 죽었다다. 그래서 부금을 해봐야 된다. 소주는 이거 부산에 소주동 가서 먹으면 맛있다는 그런 말. 소주 공단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 그래요? 부산에? 부산에 소주동이 있나? 동네 이름 동생이 몰라. 자 이거 이 여기 나쁜 게 이거 이거 물자. 그 밖에서 주문다가 간 게 아니고 그때 사람 집에 갔었거든요. 집도 곤란하겠다 야. 그래 그 지인이 옛날에는 안질 좀 잘못하면 봐. 안질 가면 죽는 자 뭐야? 이럴 수도 있다. 속이 아주 앵앵 하다가 고기, 목이 허리가 아니, 혈압 터져가지고 저는 그런 걸 시키면 라우프까지 그냥
일반 정말 대표 지나가 지금 영웅쇼잖아. 그 결합이 옛날 오빠야. 이거 우리 집에 우리 그 미용실 생각나게 같이 일하던 애 동생은 급살이 먹는 거야. 어쨌냐면 얘가 주류 그때 주류 백화점에 일하는 사람이거든. 그거를 맨날 좋아하던 무심하가 쫓아온 거야. 그걸 몰랐어. 집에 가 쫓아온 거야. 밀고, 밀고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는 난 니랑 안 사귄다 하고 나는 니것을 아 싫어한다고 이랬지. 그러니까 이 무심하가 열받아갖고 쓰레기통을 던졌는데 야가 맞은 게 아니고 오빠야. 벽에서 옆에 딱 있잖아. 벽 옆에를 맞았는데 야가 그게 놀래, 아니, 아, 놀래가 급살을 한 거야. 그게 무슨 사이가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말은 급살로 있잖아, 안 거야.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자드나 때리지 마라 하잖아. 손에 살이 있다 하잖아. 그, 야, 갈 때를 안 와봐. 애가 좀 그, 저건이는 눈 안 맞으셔도 내하고는 항상 이제 언니야, 내 간대? 이러면서 이제 내하고는 항상 인사하고 내랑도 좀 지냈어. 근데 그날따라 있잖아. 그날따라 언니한테 간대 했는데 내가 안 봤어, 나는. 딴 친구 좀 고기 들어서 어, 가래 하고 보는데 안 봤어. 언니 내 가는데 안 보나?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손님 너무 많아. 그때 옥수수 손님 많이 많아. 너무 바쁘네. 그래갖고 그래 가래 이랬거든. 야, 그것도 안 봤다니까. 그, 안 보고 보내잖아. 손님은 바쁘니까. 안 보고 보내. 어, 그래, 가. 얼쑤나, 그래. 그 먹고, 저리 간지러 가라. 그럼 어떡해. 그래갖고, 야, 나. 파출소, 우리 다, 우리 명주 직원 다 불리가고, 성남 파출소에. 그래서, 성남 파출소, 이제, 그, 파출소, 그, 이제, 그, 간호사들이 요새 간호사님이 많았거든. 오빠의 밥 더 시킬까? 그리고, 육수는 더 주는가? 아니, 좀 눌러봐. 현수 좀 더 달라는가? 육수는 안 주지. 김치는 주면 김치 육수가 달려온다. 일단 물어보고, 안 물어보면 김치 시키면 돼. 사장님, 혹시 육수 좀 더. 육수 더 드립니다. 예. 그래갖고 있잖아. 처음에 이제 우리님부터 불려갔어. 그 가니까 거기에 경찰 아저씨가 오늘 왜 우연히 가져간다. 아 그래갖고 그래 우리 직원의 여동생이 죽었는데 이제 그날 가 행적 있잖아 오빠야. 그걸 다 이제 쭉 다 한 거야. 아 그거 볼까. 어. 그래서 뭐 미용실 왔다. 그래갖고 그 남자애를 대면서 그 걔를 아냐 이렇게 나온 거야. 내가 옛날에 육수 좀 더 주시게 그런 말인데 내가 육수 없으면 내가 뛰어서 땀이라도 내가 끝났겠다. 그건 안 맞았다. 말해 주세요. 아니 사장님을 자주 불러야 되겠다. 자꾸 어록이 나오네. 오빠야 내 꺼놔. 아니 너 오늘 꺼놨다. 진짜 뭔 사람이네. 근데 꺼놨다고 그래갖고 그 일하는 사람 다 불려갔다. 아, 그래? 근데 이거, 잘 갔지, 오늘은. 아, 우리, 아니,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 식당이 뭐냐면, 태광산업에 옛날에 요구 현장했다. 그 얼굴 예쁘장한 언니 그 사람은 이름 뭐였지? 하니. 아, 맞다. 옷을 예쁜 사람. 하니 언니는 우리 사돈이고. 그러니까, 우리 큰 언니가, 큰 언니가 중심했는가? 이렇게. 아, 아니다. 아, 누가 정신을 하여튼 우리랑 사연관이다. 큰 형부의 친서가 오셨습니다. 그 언니가 진짜 예쁜 사람이에요. 그래, 키가 나가서 진짜 있잖아 그랬는데. 그럼 또, 남동생 때문에 진짜 학교가 무릎도 뚫고 많이 했다. 학교 말썽지기 사서. 하는 착한데, 착한 거하고 뭐 그런 거하고 또. 그래. 그 언니 애 아들 하나 따라다녔거든. 아들 고대 나오고 아들도 무슨 어제 좀 괜찮네. 이거 왜 나한테 그래? 앞에 있어. 아. 나는 그냥 기분 좋아.
좋아하는데 이 밥을 집어 갖고 빼는 눅눅해지게 그러면 안 먹는다. 나 볶음밥을 넣는 거 싫어. 고추 보면 왜 닭갈비 그린데 가면 그래. 뭐 그때 그래서 떡국에도 특히 떡국 칼국수 이런 데 분들에서는 제일 짜증나. 지저분하기 많고. 땀을 내고 먹는다. 맛있다. 그런 것 같다. 이 음식 자체가. 사랑해 좀 하고 우리 것들한테 이거 아까 동영상 찍었대 준아 근데 중간부터 찍어가지고 연결은 잘 안 되는 거 39초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아니에요. 뭐 난 이게 10초만 찍어야 그거 아까 돈 썼어요. 그 유튜브 올려서 48초 찍었다. 스크린 있는 거 찾아봐라. 스크린 한번 자, 이 채 있나? 굿. 뭐라고 하노? 스크린에 채를 누가 빌려주노? 없어요. 다 없어요. 이런 거 아이가? 맞아? 아니야. 여기 이런 동네는 스크린이 없다. 내가 안다. 가라. 근데 100% 없다. 차 안 타고 가는 조건으로 가라. 무동전이네. 아니, 그러니까 차 안 타고 가는 조건으로 가라고. 그러고는 저거가 알아서 어떤지 말든 우리는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든 뭐를 하고 가든 차 버리고 가면 되지. 요, 자, 중요한 건 요 가까운 데가 어디 있는지를. 산청은 스크린이 없다. 전체산은 없다. 아마? 한 번씩. 밥 먹을 때 계속 올라오면 시계집 확 난데 밥도 먹어야 되고 톡도 봐야 되고 주문이 있는데 스킨 맞다 그러면
내가 숨을 떠나. 내가 앞으로. 아유, 다 내가 뒤에서 갖고 나가 숨을 떠나. 하지 내가. 지금은 참 나가. 지금은 하나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아, 되니까 이러니까 요거까지 나 일어나.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일을 했어. 어? 사장 부르니 누구 뭐 시골 안에 어쨌든 내가 들어온다고 간다. 우리 쳐다보는데 없었는데 408m가 있는데 산청 스크린 골프장 이렇게 돼 있더라. 어디서? 그게 그런가 봐요. 아까 용원 방문. 언제 갖고 그런 거라? 눈이 걸리시니까. 408m가 나는 마지막이라서 그래 안 되는 애나. 그래 408m가 금방이네. 사람 있는 데나 안 그렇지 하러 오면 좋대. 내 탈정 제가 100만 원 못한다 안 다니나. 진짜 움직이는 거 진짜. 진짜 뛰어 뛰어. 너무 치고니까 내가. 속대리. 야, 이니 나 친다. 내가 나중에 친다. 속대 받는 거야. 이거 무조건 짜는 거야. 이거 나만 짜는 거야. 이거 찍은 거 내가 너 못 넘지 말아. 우리 그 가족 속에 있다. 우리 삼촌. 안 그래. 절대 내가 먼저 안 갔다. 삼촌. 근데 아니야 불끈데. 근데 이건 안 돼. 그 실내 치고 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밑에 가는 거죠?